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노사관계를 떠나 노동계 내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잇따라 문을 여는데 정규직 따로, 비정규직 따로 각각의 공간이 문을 열게 됩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생산라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경택 씨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어 불만입니다. 정규직이 기피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은 훨씬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급여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공제를 한 상태에서 실수령액이 한 100여만 원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40만 원 선으로 정규직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에 비해 5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 중 대전 다음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광주에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법률 상담 등을 하는 센터는 우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위한 권익활동에 나섭니다. 그래서 광주시 직할과 산하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각 구청이라든지 또 교육청 등의 교육기관으로 그렇게 넓혀갈 생각입니다. 또 광주에서는 이달 안에 정규직 중에서도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민주노총에서 위탁 운영하는 노동센터가 문을 엽니다. 비정규직 센터와 노동센터는 광주시로부터 각각 2억과 3억씩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두 센터는 근로복지 개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정책을 발굴해 후보자들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